안녕하세요. 코인이란 말이요. 코마입니다. 나트리스에서 신규 NFT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클레이 메타인데요. 오늘은 클레이 메타에 대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클레이 메타는 게임 전문 개발사 나트리스에서 개발하여 21년 12월 30일에 런칭된 메타버스 게임 및 NFT 플랫폼 프로젝트입니다. 다양하고 개성 있는 아바타들을 수집하고 조합하며 채굴 보상으로 메타 토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도 벌써 많은 유저들이 유입되어 채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클레이 메타는 민팅이 간편하고 1회 소환당 가격이 30클레이 또는 40카이로, 클레이로 진행할 시 4만원, 카이로 진행할 시 22,000원 정도로 저렴하게 민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카이 토큰을 통해 민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클레이 메타의 아바타 등급은 노말 등급에서 울트라 레어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등급이 높을수록 CP가 높게 책정되어 채굴량이 증가하고, 높은 등급의 아바타는 클레이 메타 자체 마켓에서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채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하나의 아바타가 필요하고 최대 3개까지 배치가 가능하며, 채굴량은 파티에 참여한 아바타들의 총 CP 곱하기 고용어 코수 플러스 1 곱하기 엑스트라 에너지 효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파티에는 최대 3개의 아바타까지 참여 가능한 만큼 높은 등급의 아바타를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겠죠. 그렇다면 이제 직접 민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클레이 메타에 연동 가능한 지갑은 카이카스와 카카오 클립, 메타마스크가 있는데요. 저는 클립을 통해 진행해 보겠습니다. 클립에 민팅 자금을 입금해 주시고 클레이 토큰을 구매해 줍니다. 구매한 클레이를 클레이 스왑을 통해 카이 토큰으로 스왑해 주시고 클레이 메타에서 클립을 연동해 줍니다. 지갑 연동까지 마치셨다면 이제 소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래의 클레이와 카이 중 사용할 토큰을 선택해 주시고 바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QR코드가 뜨게 되는데요. 카카오톡에서 QR코드 스캔까지 마치시면 MST가 구매됩니다. MST는 소환권의 느낌으로 1 MST당 한 번의 소환이 가능합니다. MST 구매가 완료되셨다면 우측 3번 버튼을 눌러서 한 번 더 QR코드 인증을 진행해 주시고 QR코드 인증을 마치시는 즉시 소환이 진행됩니다. 노말 등급에서 울트라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제일 낮은 등급이 나왔네요. 그렇다면 이제 뽑은 아바타로 메타퀘스트를 통해 채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레이 메타 홈페이지 상단에 메타퀘스트를 클릭해서 들어가 줍니다. 그럼 이렇게 아바타를 추가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소환을 통하여 얻은 아바타들을 선택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아바타를 클릭해서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간단하게 배치가 가능하고, 워커 하단의 하이어 버튼을 눌러 채굴한 메타 토큰 하나당 한 명의 워커를 고용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클래스 보너스와 속성 보너스 등 추가 혜택 또한 있다고 하니 자세한 조합 보너스에 대한 내용은 클레이 메타 미디엄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주소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현재 클레이 메타에서는 메타캐스터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메타캐스터 프로그램은 클레이 메타를 지원하는 서포터 그룹으로 커뮤니티의 빠른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메타캐스터에 선정될 경우 MST 구매 시 할인이 가능한 캐스터 코드를 부여받으며, 메타캐스터를 나타낼 수 있는 한정 NFT가 부여되며 메타캐스터 전용 토론 채널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식 커뮤니티 채널에 메타캐스터로 등록도 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신청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23일까지 메타캐스터 출시 기념 리트윗 이벤트로 추첨을 통해 10분께 30클레이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간단한 이벤트인 만큼 참여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레이 메타 로드맵입니다. 3월까지도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업데이트가 준비되어 있네요. 스킬과 건물, 신규 클래스까지 추가되는 만큼 본격적으로 게임파이로서 빠른 속도로 규모가 확장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